국방부가 경역 특례 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없이 이런 발표 안 된다. 남자면 가야지. 연구가 단절돼 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해져요. 왜 사람들 연구만 단절돼? 우리가 국가적 취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책은 통일이죠. 김정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통일 얘기를 괜히 꺼내가지고. 전쟁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발언이에요. 대화가 필요해. 사실상 나는 협치 안 해. 대통령만 잘못. 사람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아야지 왜 일방적으로 받기만 날라고 그러는데. 고집 부리실 일이 아니고. 재창이라고 써놓는다. 왜 고집을 부리냐고. 노래 부르냐고. 왜 이래요. 왜 자꾸 말이 꾸물이냐. 미안해. 내 말 좀 봐. 이제 우리도 좀 협, 뭐야 이게 협, 토론. 협토론.